1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대하여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p라고 하자. 자, 넓이를 p라고 한다 했으니까 일단 p부터 구합시다. 근데 얘는요, x축 여기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접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 넓이를 문제에서 p라고 한다 했는데, 이건 내가 지울 겁니다. p라고 한다 했는데, 이 p는요,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뭐라고? 3차와 해가 2하고 0이니까 접했으니까 12분의 절대값 a인데 제가 1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한다? 2-0의 세제곱입니까? 그러니까 12분의 얼마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고, 아 4제곱이죠. 쏘리. 4제곱이 3차니까 16이 돼야 되고 3분의 4가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요 넓이 이꼴 지금 얼마다? 이 P가 3분의 4다 이 말이야.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그거 아나? 가은이 들어왔잖아 지금. 영상이 안 나왔어. 신기할라는 미네. 나도 작은 건가? 응? 자 볼게요. 자 일단 얘는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2보다 큰 a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a, f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r이 있어요. 자, 직선을 쌤이 보는데요. 이 직선은요. 이거 지금 요렇게 지나가죠. 맞지? 그럼 얘는 0,0하고 a, 얼마예요? a3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을 지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을요, 직선 L을 쌤이 바로 만들 수 있죠. 얘가 기울기가 A분의 A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야. 맞나요? 그럼 얘는 Y는 A분의 A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에 X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Y좌편 0이니까 뒤에 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Y는, A는 어차피 2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눠도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X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3차함수와 이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Q라고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이거요. 이 공식 쓰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접하는 게 아니죠. fx와 gx가 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공식 쓰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식 그려야 돼요. q값 구하려면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누구식에서,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야 돼요. 직선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의 x 빼기 곡선은 얘죠. 그래서 빼버리니까 부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에 dx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거 정리하자 이거죠. 정리할게요. 얘 적분하면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의 x제곱. 얘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x4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4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3제곱.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어차피 다음 함수니까 0 집어넣으면 다 빡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a만 집어넣자. a만 집어넣으면요. a제곱, a제곱, a4제곱인데 2로 나눴어요. 2분의 1, a4제곱. a제곱, a. a3제곱인데요. 마이너스 2,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3제곱. 따라오나요? a다, 이거. 쌤, 뭐 적어놨노? a입니다, a. a 집어넣고, a제곱, a제곱, 2로 나눴고. a제곱, a. a3제곱인데 2, 2 약분하면. 맞나?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a4제곱. 플러스 3분의 2 a3제곱 이렇게 되죠. 정리. 얘랑 얘랑 정리하면 4분의 1 a4제곱. 3제곱은 얘랑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3제곱. 됐나요? 자, pq 구했어요. 자, p값하고 q값 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또 봅시다. 그때 p와 q의 넓이비가 1대 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p 대 q는 p가 아까 3분의 4였죠. 3분의 4 대
4분의 1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a 3제곱인데 얘가 지금 뭐로 나온다? 1 대 b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4분의 1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a 3제곱이랑 3분의 4b랑 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는 게 뭐야? b는 4분의 3 곱해버리면 16분의 3a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a 3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죠?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b라는 값이 a에 대한 식 정도는 내가 했어. 근데 b가 양수라고 했네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잘 안 들어갈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 어떻게 정리해요? fx가 지금 뭔데요? 저거 알죠? fx 저거 알죠? 맞지? 그리고 2부터 a까지 접근한 거거든요. 그럼 요 부분 넓이에요. 요 부분 넓이. 맞나요? 저거 정리합시다.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fx dx는 쌤 바로 적을게요. fx식 눈에 보이잖아. 맞지?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a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x 3제곱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a까지죠. 요 이해했어요? 됐나?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 3제곱 빼기 2 집어넣으면 16, 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 3분의 18 3분의 16 됐나요? 이해돼요? 자, 요건데 이거를요 밑에 b 깔고 극한 쓰래요. 근데 a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 식에 b가 나오면 안 돼요. 결론 저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요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 3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 플러스 3분의 4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분모가 b인데 아까 내가 b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16분의 3 a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 3제곱인데 어차피 다음 함수 다음 함수고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극한 써버리면 얼마 돼요? 최고차 계수비만 보면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 돼? 16분의 3분의 4분의 1이 되고 정리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면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2번. 요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정리하다 보니 답이 속 나왔거든요. 되겠어요? 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F0은 12야. 자, 그리고 3차함수 FX와 1차함수 G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FX, GX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프는 쌤 띄워줄게요. 그리고 X는 0부터 3까지고 FX, GX, 0 뭐 이런 걸로 돼 있다. FX와 G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이 세 점의 좌표는 0, 3, 8이다. 지금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0, 3, 8에서 애들 세 개 만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닫힌 구간 0에서 3에서 이거 애들 거 오늘 말을 안 듣네 이게. 자, 닫힌 이게 뭐니?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는 13이래요. 그러니까 자, 얘가 요 넓이가 13이라는 거죠. 요거 요 넓이 0부터 3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3입니다. 맞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다 0부터 3까지 해서 y는 마이너스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은 94다 되어있는데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fx는 fx의 그래프를 뭐한 거야? x에 뒤집은 거죠. 맞지? 그러니까 뭐 대충 쌤이 이거 좀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봐봐.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fx가 얘란 말이야. 그럼 gx는 이거거든요. 맞죠?
저 GX로 한다. 미안. 이게 마이너스 FX거든요. 이게 FX니까.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FX와 GX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GX가 이거면 요 넓이죠, 지금. 맞나요? 요 넓이죠, 지금. 이 넓이가 지금 얼마다? 94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문제 뜻부터 빨리 이해합시다. 됐죠? 그러면 좀 편하게 가보자. 일단, 요 넓이 얼마요? 13이죠, 지금. 요거. 맞지? 이게 전체 넓이가 얼마래요, 요거? 요거 전체 넓이가 얼마래요? 요게 요거 넓이죠? 요 넓이는요? 봐봐. 요게 94니까. 여기도 이렇게 끄면 이게 또 13이죠? 똑같은 요 부분하고 일치 빼버리면. 그러면 13 빼면 얼마? 81 나오나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지. 선이 이거죠, 이거. 요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81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반딩한 요 넓이가 얼마 돼? 2분의 8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됐어요. 그럼 편하게 따지면 이거잖아. 이렇게 있는데, 요게 13이고, 요게 13인데, 문제에서 요 밑으로 둘러싸인 요게 지금 얼마다? 94라며. 맞죠? 편하게 따지면. 지금 이게 94잖아요. 그러면 94, 13 빼면 요게 81이고, 요거 반 딱 자르면 요게 하나 2분의 81씩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요 넓이가 2분의 81이다. 요거 넓이 13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문제에서 알려준 내용만 정리한 겁니다. 아직 식은 내가 정리 안 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일단 가하 조건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fx와 gx의 교점이 0,3,8인데요. fx는 3차함수고 gx는 1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죠. fx와 gx가 같도록 해주는 x의 값. 해가 0하고 3하고 8이라 했으니까 fx-gx라는 놈에는 0이 되게 하는 해도 똑같이 0하고 3하고 8이에요. 근데 fx가 3차고 gx가 1차니까 나는 딴 건 몰라도 이 fx-gx라는 놈은 최고차항을 a라 하고 그리고 x, x-3, x-8 요렇게 돼야 되죠. 이해했나요? 다시 fx-gx가 같아지 그러니까 fx와 gx가 같게 되는 해가 0,3,8이면 요거 이항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요거나 요거나 이항하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해가 0,3,8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가 0 되게 하는 값 0,3,8이니까 0,3,8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는 식 만들어주면 되죠. 최고차항은 양수고 A이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닫힌 구간에 대해 0하고 3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다? 13이라고 언급했잖아.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우리 뭐 잡아야 돼? 식 변형해야 되죠. 맞지? 자, 일단 봅니다. 얘는요, 정리하면 얼마 돼요? AX 세제곱. 요거 2차항 얼마 나와요? 2차항. 그냥 할까? AX에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잖아요. 갖다 푸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11AX 세곱.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플러스 24AX거든요. 맞나? 이해됐죠? 근데 봐봐. 확실한 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거. 요 점. 이거는 F0도 10이고 G0도 10이니까 FX와 GX의 상수는 전부 다 10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12 갖고 있었고 얘가 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빼서 얘는 상수가 없어진 거거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GX값이야. GX값. 왜 GX값이야? GX는 직선이니까 1차함수잖아. 1차함수인데 최고차항이 3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니까 요 1차항이 F와 G를 빼서 만들어낸 식이라고. 그러면 얘들 둘이는 무조건 F거죠. 쌤 말 따라오나요? F는 3차고 G는 1차인데 상수는 둘 다 10인 거 내가 확인해버렸고
F에서 G 빼버리면 지금 이 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1차만 문제가 된다고. 왜 얘는 F 거고 얘는 F 거고 얘는 F 빼기 G 거거든. 맞죠? 자 이렇게 쪼개질 거야. 자 근데 지금 A도 있고 문자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GX에 대한 식도 모르기 때문에 요 A부터 먼저 구합시다. 근데 A는 어떻게 구하냐? 요 넓이 이용해야죠. 요 넓이가 지금 얼마래요? 13이지. 맞죠? 근데 요게 F에서 G 빼고 0부터 3까지 적분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F에서 G 뺀 거잖아 바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AX 세제곱 마이너스 11AX 제곱 플러스 24AX를 뭐하자? 적분하면 답이 13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됐나요?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4분의 1A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AX 3제곱 플러스 12AX 제곱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고 이거 정리하면 숫자가 이상해진다 점점. 4분의 81A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3 두 개 남고 9, 11 마이너스 99A 맞겠죠? 9, 12, 108A 0은 있으라 말하고 정리하면 이거 여기 빼면 얼마 나와요? 9A입니까? 9A 맞죠? 요거 4분의 81A니까 4분의 36 4분의 81A 마이너스 4분의 36A는 4분의 45A가 되고 이게 얼마다? 13이라는 거죠. 계산 원래 이따위 맞나 이거? 쌤 느낌이 좀 쎄한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지원. 자, 4분의 얼마예요? 117A가 맞나요? 그래도 이상하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117이 13의 매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양변에 117분의 13 곱하기 4니까요. 요거 약분하면 9 되죠. 9분의 4네요. 됐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마무리. 그래서 쌤 요 놈은요 얼마다? 9분의 4에 x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44에 x 제곱 플러스 이게 계속 틀림이 있잖아.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 요거죠. 됐나요? 이건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쪼갠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쌤 이걸로요 내가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로 fx라는 놈하고 gx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fx는요 fx는 얘와 얘는 fx 거예요. 자동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그래서 얘는 9분의 44x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막할 뻔했죠. 9분의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44x 제곱 플러스 자 1차는 내가 몰라요. 맞나? 근데 확실한 거는요 보세요. 얘가 gx는 1차에 연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뭐 p 이런 거 없죠. px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12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fx나 gx는 둘 다 상수가 10입니다. 맞죠? 0,12 둘 다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 뺀 게 이거기 때문에 얘는 3분의 32 플러스 px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이해됐어요? 얘에서 얘 빼면 p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남잖아. 됐죠? 일단 뭐 이런 식이 됐어요. 이제 뭐 하자? 이제 문제에서 다른 거는 다 써먹었고 이제 넓이로 갑시다. 아까 했던 다른 거 다 써먹었죠. 더 이상 구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바로 구해버렸어요. 요 넓이 지금 얼마예요?
연합이 얼마입니까? 2분의 81인데 이거 사다리 꼴이죠. 맞지? 근데 요 길이 얼마예요? 10이에요. 요 길이는 뭐냐면 G3이죠. 또는 F3도 됩니다만 여기에 3집을 얻는 것보다 여기에 3집을 얻는 게 편합니다. 자, G3이죠. 요 길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하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12 더하기 G3 곱하기 높이죠. 근데 이게 얼마다? 2분의 81이에요. 그럼 잘 봐.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요. 3 약분 하면 이거 27대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27 돼야 되니까 G3 이꼴 얼마 돼야 돼요? 15 돼야 돼요. G3이 15라는 말은 요게 3집어 넣었을 때 15 됐죠. 맞나? G3은요, 3P 더하기 10이에요. 내가 지금 PX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5가 됐다는 말은 P 이꼴 얼마다 이거? 1이다 이 말이야. 그 결론적으로 얘 기울기는 얼마다 이거? 1이에요, 1. X 플러스 10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가 X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니까 P가 1이니까 쌤 다 바꿔 적어놓을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2이고 P가 1이니까요. 얘는 얼마야? 쌤 바로 적자. 3분의 3 하면 얼마야? 3분의 35X입니까? 맞죠? 얘는 3분의 얼마? 35X 플러스 12가 돼요. 다 바꿨습니다, 쌤이. 이제 뭐하래? 문제에서 계산하래요. 뭐? F1과 G1. F1은요, 저기 1 집어넣으면 되니까 9분의 4 빼기 9분의 44 더하기 9분의 얼마야? 105입니까? 9분의 105 맞나? 더하기 9분의 105 더하기 9분의 108입니까? 맞죠? 이게 F1이죠. 자, 다 9가 돼 있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213 요거 마이너스 40 9분의 173입니까? 또 느낌 살 안 좋죠? 이거 답이 혹시 일단 9분의 있네. 9분의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그 다음에 얘는요 G1은 근데 G1은 아까 G1은 그냥 X 플러스 10이니까 1 더하기 10이죠? 이거 14입니다. 이거 통분하면요. 9분의 117입니까? 맞죠? 90에 27이니까. 117이고, 얘들 둘이 더하면 9분의 7, 0, 8, 9, 2, 290? 290 맞아요? 있죠, 이거?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되겠나요?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0에서 위치가 원점이다. 그러니까 정적분 해봤자 부정적분 해봤자 적분 상수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움직인 거리를 fa라고 하자. 일단은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보려고 0하고 4를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4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있고 여기 0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2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당연히 이 왼쪽은 있을 이유가 없죠. T가 이게 T축이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일단 이거 속도식부터 적어놓자. 위치식. 위치식은요,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c인데, c가 0이에요. 0일 때 원점이라 했으니까. 맞죠? 자, 일단 봅니다. 요 넓이 우리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맞나? 요 넓이 바로 구합시다. 요 넓이 얼마 돼? 6분의 최고차항 마이너스 1 절대값이고요.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죠. 그럼 6분의 64입니까? 그럼 3분의 32죠. 맞지? 요 넓이가 3분의 30이니까 요 대칭이잖아, 2차함수는. 요 넓이가 3분의 16이에요. 한 개 넓이가. 자, 이건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F1이 3분의 32래요. F1이란 말은요, F1이란 말은 이제 해보면 돼. T가 1부터 3까지죠.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1부터 3까지 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내가 요 넓이를 구하면 요거 하나 구해서 요거 구해서요 3분의 16에서 아니면 전부 3분의 32에서 이거 두 개 빼도 되고요. 맞죠? 왜 이걸 기준으로 하냐? 0,1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0,1 요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 넓이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에 대한 적분이고요. 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정리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입니다. 3분의 5 나와요 이거. 얘가 지금 3분의 5거든요. 그럼 얘는 3분의 11 되겠죠. 맞지? 그럼 얘도 3분의 11 되고 얘도 3분의 5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넓이거든요. 3분의 11이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22. 기억은 맞는 말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니은 봅시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돼 있는데요. A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자 봐봐. 이게 지금 조금 알아야 될 게 요 그림 이제 좀 다시 볼까요? 요건 대충 해놓자. 대충. 이랬는데 이게 0이고 4거든요. 맞지? 근데 이게 2야.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칸을 기준으로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왼쪽은 없으니까 0부터 2까지 넓이. 요 넓이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A가 0일 때는 요거죠. 근데 요렇게 움직이면 넓이가 점점 커지겠죠. 맞나? 넓이가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에 있는 요 아까 얼마였죠? 3분의 16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 요 넓이 따로 구해야 돼요. 이게 정적분이 아니죠, 얘는. 그럼 요까지 따로 구하고, 요까지 따로 구하고 두 개 나눠서 구해야 돼.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A가 무한대로 간다며. A가 무한대로 가면 범위가 이쪽에 생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A와 A 플러스 2로 잡아버리면 어차피 뭐예요? 0에서 얘 뺀 거예요. 이걸 만약에 A라 하고 이걸 A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우린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 정리하면 FA는 뭐냐면 FA는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야? 0에서 그래프 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얘 빼기 때문에 t 제곱 마이너스 4t의 dt가 돼요. 그래서 얘 적분하면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에 a부터 a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정리할게요. 3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에 a 세제곱 더하기 2에 a 세제곱 이렇게 돼요. 됐나요? 요거 계산해보자. 근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하면요 잘 보세요. 내가 그 다 계산 안 할게요. 왜 다 계산 안 하냐면 보세요. 어차피 극한 쓸 거잖아. 분모가 A에 대한 2차거든요. 맞지? 근데 봐봐. 요거 3차 3분의 1 A 세제곱이랑 3분의 1 A 세제곱 빠지니까 3차가 없어져요. 그럼 2차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요거 2차 어떻게 구해요? 3A제곱 2 곱하면 되죠. 요 정도는 곱셈 공식이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6A제곱 3분의 1 했으니까 2A제곱 요게 2차 하면요 마이너스 2A제곱 요거 없고요. 요거 이거 제곱이죠. 선생님 잘못 적었죠. 제곱이죠. 자 요거 플러스 2A제곱 이게 2차예요. 맞나? 그리고 뒤에는 뭔가가 쭉 나오겠죠. 1차든 상수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요거 없어지니까 FA라는 놈은 2A제곱에다가 뒤에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극한 쓸 거니까 최고차랑 비교해봤자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이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굳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극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D급 봅니다. 자 보면요. 보세요. FA가 최소값을 갖는 지점을 잡으라는 건데 자 보세요. 0에서 2까지 가요. 0에서 2까지는 3분의 16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게 범위가요. A가 조금씩 넘어갈 때마다 여기 있는 A 플러스 2도 조금씩 넘어가죠.
이 간격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움직이는데 당연히 이 넓이의 최대값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요 사이 안에서. 요 사이 안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1부터 3까지예요. 맞나요? 요게 1부터 3까지가 넓이가 제일 최대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좀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대가 됐을 때고 쭉쭉 가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죠. 맞지?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했을 때 다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2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면은 넓이가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 단점이 생기지만 그래프 해석상 요렇게 요렇게 자른 거랑 요 넓이랑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넓이하고 비교해도 이 넓이가 가장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쌤 지금 요렇게 끊는 거 여기 3이 아니고 대충 어딘가에서 어딘가인데 이 길이가 2라는 건 확실해. 맞죠? 그때 넓이 요 넓이랑 요 넓이 따로따로 구한 요 넓이가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넓이보다는 작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2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 만들어버리면 요거 요거 끊어서 요게 이게 얘보다는 크잖아 지금 뭐 모양이. 맞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눈대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2차함수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이 오른쪽은 안 돼. 이 오른쪽은 끝자마자 넓이가 엄청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안 되고 요 안에서 비교하는 건데 확실한 건 A가 요 안에 있겠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A는 최소한 2하고 4 사이 안에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만데? 얘 얼마예요? 루트 10이 얼만데? 대충 3점 얼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내가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야. 루트 12가 얼마야? 이거 2루트 3이 루트 10이잖아. 3점 얼마니까 두 개 더 해버리면 이거 전체 5점 얼마 되잖아. 얘 A가 5점 얼마란 말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란 말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원래 모의고사 문제라면 이렇게 하고 끝나고 지나가야 되죠, 디귿.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뭘 구해봐야 돼? 식을 해서 이 A값도 찾아봐야죠, 결론은. 맞죠? 언제 최소값인지. 일단 답은 기역, 니은이에요.